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도할 때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등잔 아시죠? 그 등잔이 여기 있어요. 이 등잔을 문지르면 누가 나오죠? 네,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네, 주인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렇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원하시겠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또 비교해 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할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비교를 하고, 그것과 또 관계돼 가지고 그걸 듣고 나서 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바꿔보시기도 하고, 네,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재물, 자식, 권력 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행복, 자유, 평화 등등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옛날에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엑스파일은 뭐냐면은 이상한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사하는 FBI예요. 그래서 FBI에서 그 이상한 사건이 등장을 할때 그걸 조사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니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항상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게으름 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고를 청소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저기 가가지고 저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투덜거리면서 그냥 가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셧다문을 탁 여는데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먼지가 이렇게 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기 양탄자가 이렇게 포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냅다 그냥 발길로 그냥 뻥 찼더니 또르르 풀리면서 지니가 짠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아니라 세 개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뭘 원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원했던 거 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나갔다가 보러 오다가 이 사람이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니가 안 보이죠? 이 사람이 혼자서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사람한테, 아니, 거기서 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느냐고, 빨리 그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입 닥쳐 그랬어요. 입 닥쳐 하니까 입을 싹 지니가 닥쳐줬어요. 어떻게 됐냐면 입이 봉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봉해졌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이제 째야죠. 그래야 말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FBI로 연락이 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 스컬리하고 멀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입을 착 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FBI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소원을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니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뭘 할까? 그러다 자기가 꿈을 꿨던 게 뭐냐면 커다란 요트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는 육지로부터 먼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니한테 요트를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요트를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트를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더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또 생각해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 사람이 투명 인간이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투명 인간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 창고를 뛰쳐나가가지고 도로 쪽으로 가는데 이 덤프트럭 같은 게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안 보이니까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죽으면서 초록색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건이 또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FBI 요원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 사람 동생한테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세 가지 소원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FBI 요원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세상에 평화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니가 지금 평화를 들어줬대요. 평화스럽게 됐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항의를 했죠. 지니한테. 내가 원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다. 이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평화를 말하는 거다. 그랬더니 지니가 네가 언제 조건을 붙였냐. 난 네가 평화를 달라 그래가지고 평화를 줬다.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뭘 얘기했을까요? 두 번째는. 원위치 시켜달라. 그래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원을 이제 말을 하는데 아까 조건이 빠졌죠? 조건이 빠지니까 타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조건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지. 그래가지고 30분 넘게 계속 치는 거예요. 지니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옆에 있다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500년 전에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껏 사람들에게 세 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줬다. 500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아무도 과로예요. 요것을 위해서 할 소원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소원을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네,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이 지니가 옛날에 그 향수에 들어서 빠져서 옛날에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그 FBI 요원이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그 마지막 소원을 그 지니를 위해서 씁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죠. 다 자기를 위해서 썼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를 위해서 썼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쓸 건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쓸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원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원하시겠어요, 이제? 곰곰이 한번 말을 하라고 그랬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예화를 더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원한 것을 여러분도 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위한 겁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산신령이. 산신령이 딱 나타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잠에서 깨어나거든 동네 밖에 어디 나가보라고 나가보면 커다란 나무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수도승이 지나갈 테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한 가지만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주시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 보물을 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보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뿅 하면서 사라지면서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다면 이게 무슨 꿈일까요? 개꿈이에요? 돼지꿈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기도 하겠죠? 네. 이 사람은 이제 밑자의 본체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이라 진짜 산신령이 얘기하는 동네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산신령이 얘기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30분쯤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어떤 수도승이 헐렁한 수도복을 입은 수도승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주시오. 다짜고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수도승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아무것도 또 얘기하지 않고 벼랑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다 꺼내더니 이것 말이요? 가지시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꿈에서 얘기한 걸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거 주먹만한 진짜 다이아몬드를 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보물을 줄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가지시오. 나도 어디서 얻은 거니까 가지시오 하는 거예요. 아까 한 번만 물으라 그랬죠? 지금 두 번씩 묻고 산통이 깨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집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세상 이제 한평생 떵떵거리고 살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한참 달려온 끝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산신령이 아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수 있다고요? 어우, 잘 들으셨네요. 제가 그래서 고개 끊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네,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랬죠. 네. 이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깨달은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깨달아서 다시 뒤돌아가지고 그 수도승을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간 끝에 그 수도승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딱 내놓더니 이것 말고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습 안 해오셨나 봐요. 네? 네. 이렇게 귀중한 것까지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당신의 그 부유한 마음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얼마 전에 1000캐럿 되는 거뭐 발견됐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500억 정도 뭐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귀중한 것까지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고민되시죠? 부자가 낫죠? 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물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물질만을 가지고 물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기가 더더욱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연습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귀중한 것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있어봤자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이렇게 귀중한 것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얘기는 이제 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어느 것을 원하시겠어요?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네?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원했다가 네. 이 사람은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처음엔 다이아몬드 원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그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갖는 데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재물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은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놔야 될 것이 뭘까요, 그러면? 재물이 아니면 시간입니다. 시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11조예요. 24시간의 11조도 아니에요. 저는 빼드립니다. 24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드려요. 8시간. 그럼 16시간이 남죠? 16시간에 11조. 그럼 1.6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또 0.1시간을 제외드려요. 그래서 1.5시간. 1시간 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때 내어드려야 할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내드리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1시간 반. 그거는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번에 기도 준비를 할때 제가 기준과 태도를 얘기한 적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실습까지 시켜봤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뭐예요? 기도란 하느님 현존 체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시기, 길이, 장소, 자세를 설정하는 거였죠? 네? 어렴풋이 이제 기억나시면 그냥 네. 네. 그래서 시기, 길이, 장소, 자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잘 체험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태도는 뭐예요? 그때 시간의 11조를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태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귀중한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지금 6강이 아니에요. 이렇게 6주가 흘렀는데, 네? 추석까지 하면은 7주죠. 이렇게 흘렀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드렸어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께. 이렇게 보면은 거의 못 내드렸죠. 거의 다내 시간이었죠.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지? 내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질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내놓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5분부터 시작해서 15분이 되면 30분, 30분이 되면 1시간, 1시간이 되면 1시간 반. 그래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할때그 이상이 아니고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귀중한 것을 이렇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라고 합니다. 귀중한 것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기도 강의를 하는데 외울 것은 외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외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어떤 분야에 깊어지려고 하면요. 그런 것, 외울 것은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어디서 생길까요? 네? 창의성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뭐 이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작곡을 해낼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거 알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작곡을 할 수가 있지. 저한테는 저는 다른 거예요. 저의 창의성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창의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창의성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외우기까지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번에 사무엘아 하느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느님이 부르는지 하느님이 불렀다고 생각도 안 하죠. 당연히 엘리가 그 불렀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한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면 부르는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 저거는 하느님의 소리고 저거는 스승의 소리고 저건 누구의 소리고 이거를 식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이제 혼배 미사, 혼배 성사를 하고 혼배 성사를 이제 미사 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이 쓰는 복음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다. 하나라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다 결혼하셨죠? 부부가 하나라고 느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결혼할 당시 아니면 연애할 당시 하나라고 느끼신 분 계세요? 그럴 때도 있었지.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럴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그럴 때도 있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네, 생각해 줄 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돈을 줘도 뭐 내가 써도 아깝지가 않고 시간을 써도 아깝지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하나였던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깝기 시작했으면 그때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해줘도 아깝지가 않았을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마음도 가졌었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내어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는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못 내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챙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갈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아깝기 시작을 하고 내 거 챙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못 내놓고 다시 둘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내어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 자식과 하나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가능하죠. 귀중한 걸 다 내줘도 아깝지가 않죠. 근데 자식은 안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 귀중한 것을 못 내놓죠.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안 돼요. 네. 쌍방적으로 될 때 이게 하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귀중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귀중한 것을 어떻게 주실까요? 그래서 필립비서 2장 5절에서 11절 내용이 그겁니다. 하느님과 본질이 저번에 얘기했죠.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오시고 인간이 되셔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걔를 사랑해가지고 걔가 될 사람, 걔를 구원하기 위해서 걔가 될 사람 없다 그랬죠. 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귀중한 것을 내놓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귀중한 것을 다 내놓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거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내놓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놓고 15분 내놓고 그 다음에 30분 내놓고 계속 그래서 1시간 반 내놓고 그래서 매일 내놓고 궁극적으로 매일 1시간 반씩 이렇게 시간을 내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 정도의 시간만큼은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의 11조 하기 전에 우선 시간의 11조부터 하느님께 바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의 11조 하시겠어요? 시간의 11조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 그러면. 또 고민이에요. 네? 말 잘 하시던 분이야. 말도 안 하시네. 어느 걸 하시겠어요? 둘 다 하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둘 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나씩 이제 하는 거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재물도 내놓으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거예요. 11조는 안 하지만 이제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만 원씩 기부하는 거예요. 매달. 어디든 좋으니까. 좋게 쓰는데. 그리고 내 마음도 하느님을 위해서 15분 내주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한 달에 만 원 내드리고 다른 사람은 그 좋게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시간도 조금씩 내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그 시간이나 재물을 그 재물을 주는 것을 늘려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아깝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내놓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부부도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느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내놓는데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귀중한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하느님과 일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일치를 왜 못할까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구나. 그래서 남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하느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조금씩 뭔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요만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발전이라는 거예요. 성숙이고. 그래서 중심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것을 이렇게 타인 중심적이고 하느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꿔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안 돼요. 우리가 아 죽을 때 내가 해야지. 안 됩니다. 죽을 때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돼요. 습득을 해야 돼요. 체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면서 이 습득시키고 체득시키는 겁니다. 몸에 배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들어오질 않아요. 튕겨져 나가요. 그런 것들이. 딱 들어왔다는 해야지 했다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봉사를 하시려는 거예요. 시간 봉사도.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드리고 그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내드리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 만나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네? 이 중심이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화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돼버리면은
해도 나를 위한 어떤 행위가 돼요. 사랑도. 사랑을 하는데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의 사랑은 뭐예요? 그런 것 없이 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준눈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편장 얘기도 했고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거.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습득되고 체득되고 돼서 내 것이 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이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 이 태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 그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 있죠? 내드리기 싫어요. 근데 내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만 먹은 대로. 내가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마음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죠. 내가 지금 마음 먹는다고 그래서 손흥민처럼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건너뛰려고 해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더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려고 하고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들. 되도록이면 천천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뇌파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뇌파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가 높아진 뇌파에서 네? 7에서 14사이클 되는 뇌파로 네? 바꾸시라 그랬죠? 네? 평균 10.5사이클 되는 그 뇌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낮추는 겁니다. 14에서 21사이클로 높아져 있는 상태를 조금 낮추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급하게 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여유를 가지려고 할 때는 여유를 가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른 것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갈 때는 갈 줄도 알지만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갈 줄도 알아야 돼요. 두세 개를 다 살아야 됩니다. 네? 한쪽으로 빨리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치고요. 빨리 왔던 것에서 스톱이 되면 그 다음에 공허해집니다. 뭘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형제님들 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어떤 때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 곳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런 훈련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할 때는 빨리 할 줄도 알지만 쉴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바쁜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도 하지만 또 남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깨지게 됩니다. 한쪽으로만 가면.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여러분이 후회할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했을 때.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를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초월의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도 듣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저 초월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뇌파를 낮춰야 돼요. 잠심을 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할 때는 빨리 할 줄도 알지만 천천히 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한다는 건다 어디서 나와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서.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잠시만 하려는 것이고 천천히 가지는 거예요. 좀.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금방 답장이 안 오면 문자를 씹는다고 다시 왜 이렇게 문자 씹는다고 다시 보내죠.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문자를 어느 때는 좀안 받아보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핸드폰을 좀 놓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들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때는 하루 동안은요, 한번 내려놓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고 다닙니다. 잡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잡혀왔던 것을 좀 내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들은 내가 핸드폰을 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계속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보시는 그것들. 어느 때는 좀 끊을 때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성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는가? 도움되는 거 많죠. 도움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도움 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잡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잡힌 겁니다. 내가 부리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익하고 그런 것들은 보시는 겁니다. 유익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남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소모성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소모성인지 생산성인지를 보셔야 돼요. 소모성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즐기고 끝나요. 생산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도움을 줘요, 다른 사람한테. 여행 마찬가지예요. 여행 갔다 오면 확 좋아가지고 가족들한테 사랑을 베풀어 줘요. 좋은 거예요, 여행이. 그런데 갔다 왔는데 그냥 소모성으로 그냥 갔다 왔을 뿐이고 그냥 원위치예요. 이런 거는 소비성이에요. 여러분이 생산성인지 소비성인지 잘 보고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도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여행처럼 느낄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거를 여행으로 생각합니다. 여행은 뭐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철 타고 왔는데 새로운 것이 발견됐을 때 그것은 여행인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건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집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이 됐으면 그 새로운 것이 있고 변화된 무엇인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행이라는 포장 속에서 그냥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해요? 성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내면을 잘볼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잘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잡힌 삶인지 부리는 삶인지 그것이 여행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그 성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포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재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렇게 기다리듯이 우리도 좀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소대나무라고 아세요?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 심으면요,
나질 않습니다. 싹이 안 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되나무를 딱 심은 걸 보고선 저거 1년 후에 나 아무것도 안 나니까 저거 잘못 산 거 아니냐, 저 죽은 거 아니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물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죽었을 거야, 뭐 했을 거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은 잘 기다립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싹이 돋아나는데 커다란 그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 커다란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을까요? 5년 후에. 네, 뿌리가 내리도록.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만한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습득시키는 거는 내가 운동을 안 하면서 선음이 되도록 1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선음이처럼 되려고 하는 거지.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찰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천천히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습득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할 때는 빨리 할 줄도 하지만 이제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할 줄 알아요. 기다려요. 여유 있게.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빨리 하던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한쪽은 교육을 못 받은 거죠. 한쪽은 자기 안에서 훈련을 못 시킨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발달이 됐죠, 지금. 빨리 먹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고, 빨리 가요. 빨리, 빨리, 빨리. 그래서 이제 요즘 음식, 여기 맥도날드 가면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쑥 가가지고 그냥 포장해서 나와버리죠. 우리는 그렇게 빨리 뭔가를 해 나가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버려요?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것과 거꾸로 된 슬로푸드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왜 슬로푸드 운동이 생겨날까요? 이 삶의 의미 때문에. 이렇게 빨리 먹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고 빨리 가니까 빨리빨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각성한 사람들이 아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그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해왔던 대로 옛날에 해왔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가 생기고 그러죠. 그런 마을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은 뭐예요? 이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아가다가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어디서 생겨요? 성찰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찰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에 쫓아서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성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성찰하고 일주일을 성찰하고 또 한 달을, 1년을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무엇이 그렇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뭐에 내가 잡히면서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그래서 성찰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는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에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성과 위주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묵주 기도를 많이 바쳐요. 몇 단 바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몇 단 바쳤다, 열 단 바쳤다, 백 단 바쳤다 막 그래요. 보고를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바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딴 생각하면서 바쳐왔대. 네? 여러분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영경기도를 이제 왜 해요? 계속 말에서는 나오지만 생각은 어디예요? 다른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해서 하면 여러분들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연경 기도가 뭐예요? 어디서 연경 기도를 왜 그렇게 할까요? 연부를 왜 그렇게 외울까요?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분신전이 많으니까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야바라 밀라 신경 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새기는 것이 묵상이고, 새기지도 못하면서 그 말만 가지고 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제 그것보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보다 한번더 진행된 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과 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묵주기도는 거기에 뭐예요? 뭘 묵상합시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모성 10번 하는 건 뭐예요? 10번 할 시간 동안 그걸 묵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단이 아니라 나는 한 시간 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찰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기도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갑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그러면 죽을 때 내가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돼요. 근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돼선 안 되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언제 이렇게 빠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찰하는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성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닌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천히 가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티아고 길, 어떤 거는 400km 가는 건 800km죠.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건 800km고,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400km. 근데 여러분들이 다 왔어요. 800km라고 했는데 지금 5km 남겨놓고 1시간이면 저기 종점을 가요. 갈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그만두고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럴 때는 성취하기가 더 쉽죠. 성취하기가. 가는 것이 더 쉬워요. 여기서 끝내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때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가는 것만 우리는 목표만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목표가 같지만 곳까지 갔으면 딱 접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느 때는 이렇게 갈 줄도 알지만 이때 내가 갈 수도 있지만 그 가는 거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사람 없죠? 거기까지 다 갔는데 나는 거기 못 보고 왔어. 이렇게 하기가 여러분들 안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우리는 가면 그냥 내가 거기 갔어. 거기까지 갔어. 뭐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거 못 갔어. 가다가 거기서 중간에 끝났어.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꼭 가야만 되고 목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성취를 해야 돼요. 근데 성취만을 해왔던 사람은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취를 해야 에너지가 생기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취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성취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저번에 성철스님 얘기도 했죠. 공부하지 말라고. 어느 사람한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공부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공부 나라. 놀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한 사람한테, 너 공부하지 마. 애들한테, 유치원한테. 애들한테 너 공부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 되니까 너 이제 더 이상 다 했으니까 이제 공부하지 마. 공부하는 게 방해가 돼.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똑같은 것으로 알아들어요. 아,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그래서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수준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어느 수준에서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유를 가져야 돼요. 되도록 천천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인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할 때 봐야 될 것이 인내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역할 운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역할과 하느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4절에도 뭐라고 되었냐면 주사위는 내가, 결정은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사위를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꼭 일이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일을 던져요, 주사위를. 일이 안 나오면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사위를 던지기만 하면 돼요. 일이 나오건 이가 나오건 그거는 하느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실히 인내를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견디면서 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됐든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손흥민처럼 될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더 못 가기 때문에 그 손흥민처럼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판기 문화라는 것에 발달이 돼 있죠. 자판기 문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돈 넣고 원하는 걸 누르면 쪼르륵 나오죠.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요. 그럼 하느님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느님을 찾아서 또 떠나죠. 우리는 그래서 바뀝니다. 종교도 바꾸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뭐 개종하라 뭐 해라 그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개종은 나중에 하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예요? 이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 훈련부터.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아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도 이렇게 자판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고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실패 연속인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32년에 실직자가 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아내도 잃고 의장 출마에 낙선을 하고 하원에 낙선하고 또 등기소 직원으로 취직하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부통령으로 지명권도 상실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 네, 링컨 대통령이죠. 이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 안 됐어 하고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있네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는 실패고 성공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대학에 떨어진 것이 성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지금 나는 대학에 떨어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이렇게 우리는 주어지는 것을 내 생각대로 성공 실패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요.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떨어져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그 나름대로. 그걸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때요? 딱 안 들어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아요. 그리고 자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수준이 낮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뭐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학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만 원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만 원 준다 그러면 다 받으시겠죠?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찢어야 반쯤. 그럼 가지시겠어요? 안 가지시겠어요? 붙여서 쓰면 되잖아요. 안 가지시겠어요? 그럼 구겨요. 발로 밟아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가시겠어요? 만 원? 만 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해도 여러분들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하면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집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찢었다고 해가지고 꾸겨졌다고 해가지고 짓밟혔다고 해가지고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런 사람들이 수준이 낮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뭐야?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단지 떨어졌을 뿐이에요. 대학에. 지금 사업을 하다가 지금 망했을 뿐이에요. 그냥. 세홍집안에 나온 노인처럼 어떻게 해요? 나갔으면 나갔구나. 들어왔으면 들어왔구나. 이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이제 우리는 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수준의 결정입니다.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여러분 수준의 결정입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요.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못 줘요. 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거 세상하고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걸 챙기고 내 걸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쪽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쪽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봐온다는 거예요. 물적 세계에서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걸 어떻게 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볼 줄 아는 거. 이런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을 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할운동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까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있다 그랬죠. 주사위는 그냥 나는 던지기만 하면 돼요.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역할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맞게 돼야 되는데 내 역할과 하느님의 역할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느님의 역할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당신 들어주시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역할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졌구나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된 걸, 그걸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하느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역할 운동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내를 보면 인내와 그거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고 역할 운동 빠지지 않는 것, 요거를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나오면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고 역할 운동 하지 않는 것, 역할 운동이 나오면 나의 역할은 그냥 하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나올 때도 뭐예요? 나는 그냥 인내를 하면서 가야 될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인내를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내를 하는데 어느 때까지 인내를 하느냐? 요 때까지. 임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Y는 X제곱에 요 1은 1이에요. 근데 0.1은 얼마예요? 0.1은 X가 0.1이면 Y는 0.01. 10분의 1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할 때까지는요, 본전도 못 찾아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맞는 똔똔이 될 때까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걸 넘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요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돼요. 계속.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과가 안 나와요. 내가 100시간, 1년, 2년, 5년을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인내를 하고 요 임계점을 통과를 해야 돼요. 요 임계점을 통과할 때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세용제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와도 나갔으면 나갔구나. 들어왔으면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고 들어왔다고 또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돈이 생긴 거예요. 그냥 돈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하고 나갔으니까 우리는 슬프고 또 들어오면 기쁘고 그 기쁨과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에 구분으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잘 드러난 것이 이제 이 우리 이원익 대감의 이제 얘기입니다. 이 이원익 대감이 가인을 데리고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아이가 연못에서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길래 뭔가 궁금해가지고 너 거기서 뭘 찾고 있냐 그랬더니 동전 한 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도와주려고 하인하고 같이 가서 이제 한 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물을 다 빼버려요. 그 큰 연못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꾼을 10명을 고용했습니다. 일꾼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품삯으로 한 푼씩 줄 테니까 여기 동전 한 푼 잃어버린 걸 찾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사람이 이제 달라붙으니까 이제 한나절 찾은 끝에 한 푼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 푼을 탁 찾은 걸 가지고 그 아이한테 탁 주고 일꾼들한테 10푼을 탁 한 푼씩 10명한테 10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인이 당장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감마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동전 한 푼을 아이한테 주면 9푼을 더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 9푼까지 소비를 하십니까? 맞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거를 안 찾아보자. 이제 하인한테 말합니다. 그 동전 한 푼을 안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10푼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알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동전을 한 푼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10푼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기를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슬픔 기쁨이 어디서 와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데서 와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내 것과 나라 것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내 것과 나라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라에는 안 찾아보면 열 푼 플러스 알파겠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10푼을 소비하면서까지도 찾으면 우리나라에는 11푼 플러스 알파. 한푼 찾은 그것이 플러스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한 거예요. 나만 보면 손해죠. 그런데 국가를 보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홍지마에 나온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내 거. 요거 바깥에는 남의 것이죠. 요거는 내 것이지만 요건 남의 것이에요. 그러면 말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난 좋죠. 기쁘죠. 말한 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죠. 그럼 나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프죠. 그런데 말을 한 마리, 나갔던 말이 한 마리 더 들이고 두 마리가 됐어요. 내 것이 두 마리로 됐어요. 그러면 나는 기쁘죠. 지금 기쁘고 슬픈 것이 어디서 와요? 요거는 내 거, 요거는 남의 거. 이걸 전체로 하나로 보면 어때요? 여기 뜬 말이 여기로 갔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전체를 내 거라고 보여요. 네. 네, 여기로 간 것뿐이에요. 여기 뜬 것이 여기 간 거예요. 내 돈이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한테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여러분이 그래요? 만 원을 아까 기부하면서 내 돈을 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 돈이 만 원이 요쪽으로 이동됐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동이 된 거로 보면 나는 큰 거예요. 큰 사람인 거예요.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내 거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작은 사람인 거예요. 큰 사람일수록 여기서 이동되면 그 이동된 거로 봐요. 그래서 슬플 이유도 없고 기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세공지만이 나오는 그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저번에 이 이야기하고 홀론, 포홀 얘기를 했었죠? 네? 홀론, 포홀. 포함하고 초월하는 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H2O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분자적인 요소에는 원자적인 것 플러스 원자의 세계에서는 없는 분자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요 원자의 세계에서는 요것밖에 없죠? H와O밖에. 그런데 이 분자의 세계에서는 원자적인 요소도 있고, 그거를 초월하는 분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홍지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슬프고 기쁘고, 여기서 일로 나가면 슬프고, 일로 들어오면 기쁘고, 슬프고 기쁜 거 알아요. 초월하는 면이 뭐예요? 여긴 나갔으면 나갔구나. 들어왔으면 들어왔구나. 그게 초월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 포함하고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뭐예요?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이 세계로 말을 하면 기쁨인 거예요. 그게 정반합인 거예요. 정반이 합쳐서 합이 됐는데 정이 되는 순간. 그것이 전보다는 수준이 높아진 거고, 그래서 상승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아까처럼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한 것이 뭐야? 내 돈이 절로 갔을 뿐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내 돈을 줬어 하는 거. 그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해서 준 거예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여기로 이동됐다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과 남의 것을 자꾸만 구분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 구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이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으면 나갔구나, 들어왔으면 들어왔구나 하는 그 연습. 그래서 잠심 훈련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메슬로의 욕구계층설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졌다가 요 욕구계층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